XPL 200의 전체적인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이는 1m가 살짝 넘는 크기가 되어 있고요. 무게는 약 40kg 정도가 됩니다. 약간 무거워서 저도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요. 일단 가까이에서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배풀에 회자를 막는 스펀지 방식이 좀 덧대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세월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스펀지 요소가 되겠고요. 일단 보역에는 티타늄 돔트 히터 뭐 2.5cm라고 적혀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인치 정도의 1인치보다 약간 더큰 정도의 사양이 되고요. 아래쪽에 미드레인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돔 방식이고 7.5cm라고 되어 있는데 환산을 하면 3인치 정도가 될 텐데 실제 체감은 조금 더큰 구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 엣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아래쪽에는 13.5cm 미드레인지 우퍼가 탑재가 됩니다. 사실 미드라기보다는 저는 우퍼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저역이 적지 않게 나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12인치 우퍼가 되겠습니다. 이 우퍼는 JBL 4425에서 사용이 되었던 우퍼고요. 같은 우퍼를 사용합니다. 4425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4425의 경우 상당히 혼용 트위터를 탑재한 가장 진짜 혼을 사용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스피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이는 1m 정도 가져올 때는 한 개당 4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생은 좀 했고요. 이쪽에 우드 타입도 있고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화질이 좀 좋지 않은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후면 덕트 방식이 되겠고요. 네트워크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네트워크 부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와이어링을 지원하는 기종이 되어 있고요. 때문에 그 부분을 바이엠핀과 노말 바이와이어링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토글 타입이기 때문에 뭐 오래된 기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같은 부분 없이 잘 관리가 되었고요. 부분도 고역의 주파수를 1dB 정도 끌어올릴 수도 있고 플랫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플랫으로 사용했는데 넓은 공간에서 그런 고역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위쪽으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식의 어튜네이터가 탑재가 됐다. 어튜가 아니라 뭐 셀렉터죠. 이런 부분이 탑재돼서 어느 정도 상황을 공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몬스터 케이블이 사용되어서 사용된 기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부 와이어링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쓴 그런 모델이 되어 있고요. 나름 고급화 모델로서 제작이 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